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김고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다소 좀 자본주의 쪽으로 쏠린 질문이긴 해요. 네네. 정희벨라 신부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감독님도 로락스 시계 갖고 있나요? 네, 저도 하나 있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네. 누가 혹시 선물을? 하정우 씨가 해주셨어요. 어머, 어머. 어떻게 하면 하정우 씨는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영화가 아주 지금 됩니다. 정수인님께서 롤렉스 시계가 클로즈업 될 때 8시 10분을 거의 계속 가리키고 있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그 처음 이제 시계 찍는 장면이 이제 화장실에서 그 녹음기 숨기면서 시계 보는 장면인데 그게 대본상으로 8시 10분이었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시계를 찍는데 연출부들이 이제 감독님 시간 몇 시로 세팅할까요? 물어보길래 계속 똑같이 하라고. 그 이유는 이게 어떻게 했든 영화가 하는 얘기가 한반도에 이제 멈춰있는 시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맞추려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희 한나강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황정민 배우님의 갑분싸 때문에 영화 정체성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갑분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정말 갑분싸가 살린 영화가 아닌가 궁금해요. 갑분싸가 화제가 되면서 영화의 어떤 인지선호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부제로 암호명 갑분싸로 해야 하지 않나, 암호명 갑분석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 만나돈님께서 왜 흑금성은 낚시터에서 처음 등장하나요? 나머지 배우들도 첫 등장신의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낚시터에서 시작한 이유는 그 이 첩보라는 것 자체가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서 상대방이 물도록 하는 게 첩보라고 생각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스포인데 스포라서 만약에 영화 보실 분은 여기서 듣지 마세요.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낚시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느낍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로 시작했습니다. 진장희님께서 공작은 북한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이 돋보이는 영화였는데 북한 배경 촬영은 어디에서 진행하셨나요? 참고한 자료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어요. 북한 소스를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그 소스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스팀에서 영상을 구입해서 돈 주고 저희가 CD로 이제 입힌 겁니다. 저희 김재영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김정일 분장 너무 리얼해서 놀랐어요. 크크크크. 김정일 분장 비화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일이랑 똑같이 하려고 헐리웃 특수분장팀을 섭외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기지봉 선생님께서 이제 뉴욕 가서 본을 뜨고 그 본팀은 이제 3개월 걸렸고 3개월 쓴 거를 그 팀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테스트를 하고 그거 보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가서 다시 수정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2억 5천 3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장만. 양재우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나나 그거 궁금했음. 김정일 강아지 진짜 있는 건가요? 시선 강탈. 네, 김정일이 실제로 애완견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 여러 종류의 강아지를 많이 키운다고 저는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강아지 이름은 로제고요. 저희가 그 순종을 분양받아서 업체에 이제 그 위탁을 해서 털 관리부터 한 3개월, 4개월 정도 교육시킨 거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실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기 교육을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로제의 그 머릿결 관리와 서포팅 해드리는 비용으로 얼마 정도 들었나요? 우리가 전체 비용이 이제 다 해서 2,500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2,500만 원이요? 이제 명품 배우다. 그 지인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그거 물어봐줘.
규지훈 춤추는 거 진짜 북한 클럽에서 추는 춤이냐고 라고 질문하셨어요. 북한 클럽에서 추는 춤이 아니고 북한 군인들이 추는 춤이래요. 그게 지금 그 연결해서 다른 김진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럼 그 댄스 안무는 누가 짠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희 현장에 항상 그 탈북자 출신 그 군인이 한 분 계셨어요. 여군 출신인데 그분이 안무가 가르쳐 준 거예요. 되게 사람들이 많이 웃음 포인트 중에서 나이트에서 쳤던 그 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짤도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너무 사람들이 힘주고 보다 보면 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황정민 버전의 순위가 될 수 있어서 네, 조금 다 좀 힘을 풀라고 이렇게 보고 좋았다 네, 나줬다 좋았다 나줬다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이거는 저희의 간청인데요. 네. 300만 돌파하면 네. 그 배우님들이랑 감독님이랑 다 같이 댄스 쳐주시면 안 될까요? 댄스요? 댄스. 댄스. 응. 근데 300만은 좀 왜냐면 300만 했는데 춤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손익 분기 때문에 넘어야죠. 500만을 합시다. 500만. 500만이요? 네, 호익 선생님이 넘어야 춤을 출 수 있나서. 근데 300만 하지. 아. 손해인데 춤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게 보니까 그러네. 그러네. 네, 500만 합시다. 김민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악수했나요? 안 했나요? 궁금해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제. 아, 지켜봐야죠. 그것도 뭐, 남북정상회담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수를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우리가. 네. 이거 추가 질문인데요. 저희 현근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네. 아, 감독님이 이거를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조진웅 코트 정보 좀요. 조진웅 씨 코트는요, 그, 돌아가신 우리 저희 아버지가 있던 코트예요. 오! 네, 버버리 거고, 제가 아버지 유품 정리할 때 옷을 거의 다 버렸는데, 코트 하나랑 정장 하나를 남겨뒀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촬영할 때 버버리 코트를 조진웅 씨가 입었었고, 그 다음에 정장은 그, 박성웅 씨가 그, 네, 나무 색깔 그 정장 입었습니다. 감독님, 이건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사실 감독님이 연기력도 되게 뛰어나시잖아요. 차기작 없으신지. 아, 저 이제 연기를 안 해요.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네, 끊었어요. 연기 끊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왜 끊으셨어요?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용서 받지 못한 그 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제가 그 찍을 때만 해도 유튜브의 시대가 올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애가 지금 6살인데, 4살 더 크면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정말 안 할 겁니다, 이제.